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왔어요. 궁금해서.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네. 공연도 하고. 여기 임시 주차장이라고 하고 저쪽에 사람이 많네요. 커피 축제 때뭘 하는지 가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지금 차가 많은 게 그런가 봐요. 네, 축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강릉 커피 축제 때 제가 알기로 되게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어찌되었든 가보겠습니다. 속초에서 강릉은 거의 한 70km 되는 것 같아요. 그지? 1시간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왔거든요. 커피 콩빵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여기 보니까 임시 주차장이 많더라고요. 좀 엉뚱한 곳에 있어서 안목해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숲길이죠. 숲길. 무슨 숲길이지? 송정? 왜 웃어? 송정 숲길이야. 아니 그 유명한 숲길이죠. 어디 숲길입니까? 현재 강릉입니다. 강릉 송정 숲길. 강릉 송정 숲길. 유명한 숲길. 원래 이 커피 축제가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가 잘안돼 있어요. 다 안목해변이 어쨌든 중심으로 있나 봐요. 근데 저 뭐냐, 저 플랜카드는 꽤 붙여져 있긴 해요. 그쪽이 중심으로 돼 있나 봐요. 경운공장 같은데 차량 통행 불가. 300m 임시 주차장. 많죠? 자리 없나요? 행운이에요. 안목해변 쪽은 차량 진입 불가라, 근데 주차 딱한대 있대요. 제일 가까운 곳에 300m만 걸어가면 돼요. 아싸. 여기에 사람들이 많네요. 저희는 주차를 하고 안목해병 쪽으로 걸어 가고 있습니다. 속초해변에도 이렇게 소나무 있어요. 그리고 더잘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온게 이거예요. 27일까지 하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건가 봐요. 아, 저기서부터 무슨 텐트 많고 행사장 더 많다. 저기서부터 저기 있나 보다. 안목 커피 스트리트. 지도 받았어요. 스탬프도 찍으래요. 나 스탬프 집착하는데? 와, 이게 큰 거야. 참여부스 위치 확인. 참여부스 커피 디저트 정도. 뭐야, 엄청 크네. 뭐야, 어딨어, 이거? 여기는 다 이제 차못 가요. 진짜 우리 주차 너무 잘 됐다. 속초처럼 다회용기 이렇게 쓰네요. 근데 사람도 진짜 많아. 공짜면 양재물도 마시는 양씨. 아니거든. 자기야, 젤라또. 강릉빵 과자. 안녕하세요. 일단 보세요. 지금 그거는 곶감 맛이에요. 곶감? 곶감 맛? 이거는 트로피컬. 이렇게 한 입에 털어 넣으시는 게더 식감 살리고 더 좋아요. 트로피컬은 망고 파파야 들어가서 좀 달달하고 쫀득쫀득하고요. 제가 버터 계란 없이 만든 거예요. 유기농 설탕이랑 꿀로만 넣고. 커피빵 먹어. 드셔보세요. 커피빵. 두 개씩 더 넣어드려요. 이거 볶음. 네, 저희 원래 여섯 개만 하는데 오늘 두 개씩 더 넣어드리고 있어요. 아니, 원래는 안 돼.
가베공방. 아, 야, 이거 아니 이거 찍을라. 한참 기다려. 그래? 아. 꽃차. 감초 커피. 감초 커피. 감초 커피. 젤리. 일반 젤리 아닙니다. 그린 망고 젤리고요. 드셔보세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젤리 먹어. 만원, 육천원. 먹어. 반 깨물고. 샤이버스켓. 그린 망고 젤리. 맛있네? 맛있어? 응. 그냥 맛있는데 이거? 그만 봐. 네, 커피 쿵빵 할인합니다. 원조 커피 쿵빵이에요. 갔다 오는 길에 맛있다. 사면은 다 들고 다니면 무거워. 아니야, 근데 젤리 먹으면 끝도 없잖아. 자기 한 왠지 또 사면은 자기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뭐 살 거 있으면 오는 길에 사라고. 오는 길 차로 가면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여기 뭐냐? 이렇게 해놨나 봐, 마시라고. 그지? 어, 초콜릿이다. 초콜릿이다. 수제 초콜릿인가 봐. 수제 식초다. 두바이 초콜릿. 감사해서 소화 맛이 나. 두바이 초콜릿. 이거 젤리야? 어. 사람들 젤리 많이 사 먹나 봐. 젤리 한 번에 막. 아, 디저트 예쁘다. 뭔데? 뭔데? 아, 저 솜사탕이 나온다. 솜사탕. 젤리 가방에다 넣어. 소중하게 들고 있어. 잊어버린다. 안녕. 안녕. 아, 맛있겠다. 맛있긴 맛있겠다. 설문을 부탁해. 와. 저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이거 맛있겠다. 이거 생긴 거부터 맛있다. 뭐야 이거? 맛있겠다. 아, 맛있는데. 차시엠 한번 해보세요. 또 3칼로리. 네. 3칼로리. 응? 아, 계란 흰자로 만든 머랭킨데요. 네. 계란 흰자에 계란이 넣어요. 안 넣어도 돼. 계란 맛있어. 안 넣어도 맛있어. 아니, 빵은 다 냉동실에 응. 안 먹으면 응? 안녕하세요. 동명에서 오늘만 판매하고 있는 베이비슈입니다. 베이비슈도 맛있긴 한데. 9시까지요? 네. 네이버에서 1위한 머랭쿠키입니다. 3,500원으로 가격도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머랭쿠키. 이건 인절미 맛이에요. 저희 3통에 만원으로 가격 할인 행사하고 있어요. 맛있다. 다 맛있어. 인절미 저거 맛있다. 그냥 그 우유 흰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거에다 그냥 인절미가루 잔뜩 뿌려놓는 거 맛있네. 근데 맛있어. 빵이다. 아, 맛있다. 못 먹는 거 맛있어요. 하나 사가세요. 바로 커팅해드려요. 커피랑 같이 있으면. 하나 드릴까요? 네. 바로 커팅 지금 드실 거죠? 네. 아, 여기 커피 되게 싸요. 커피 한 잔 사서. 근데 그냥 저쪽 앞에 가보자.
강릉형 다회용기. 좀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서 좀 먹다가 다시 움직여야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거 캐릭터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앉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 왜냐면 강릉 퍼핏 축제. 저 대여해 주는 데인데 의자? 아. 어. 아, 나 있어. 어, 있으세요? 네. 신분증 맡기고 의자 빌려줬어요. 어, 그냥 숲에서 이게 다 의자 빌려서 앉는 곳이었어요. 나 여기 앉고 싶어. 어, 알았어. 나 지금 이런 장소도 있어서 여기다 의자 필요 가고 있어요. 어, 너무 멀리 가는데? 이거 사서 커피랑 빵. 빵은 5,000원이었고 커피는 3,000원이었어요. 무료로 시식하는 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붐비어 있는 데는 무료로 주는 곳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이렇게 불안하게 들고 있어. 카메라 찍느니라. 여기가 안목해변입니다. 여기 쭈루루룩 있어요. 아직 다 구경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반납해야 신분증 돌려받아요. 근데 맛있어. 맛있어? 양파빵이었어요. 강릉시 기존으로 빵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 다혜용기. 안목해변은 모래가 별로. 속초해변이 더 좋아요. 빵 하나로 약간 요기를 했는데 보면은 저기까지 있어. 우리 아직 반도 안 온 듯. 저희는 의자를 반납하고 안목해변을 좀 걷다가 끝에서 끝으로 가려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망쳐. 어디를? 내 안목해변은 진짜 모래가 별로임. 계신다. 아, 계신다. 먹을 거 많겠네. 사람들 떨어뜨려가지고. 대신나. 완전 신나. 야, 여기 무슨 조개 냄새 난다. 야, 여기 맛있는. 바다 나는데. 쪽으로 좀 가면 안 돼? 네. 돼지 왜 안 되니? 여기서 멀리. 아, 돼지.
마이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에 커피를 쏟았거든요. 아니야, 쏟진 않았어. 한 방울 흘렸을 뿐이야. 될 거야. 몸으로 커피를 마셨거든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커피 느끼기. 마시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진짜 웃긴다. 봐봐. 여기. 아, 소나무. 이게 권금성이야? 그래. 어떡해. 설악산에 갔던데도 까먹고. 나 지금 신발에 모래 진짜 많이 들었어. 털어야 돼. 아, 이거 완전. 저 그냥 주나 봐. 아, 케이크.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사람 잔뜩 써 있는 거. 어, 케이크를 아, 그냥 주는 애. 케이크 먹으려고 저기 잔뜩 써 있는 거. 어. 빵 주네, 빵. 엄마 커피. 케이크 그냥 주네요. 그래서 케이크 다 들고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도 해요. 인문학 커피. 저 옆에 화장실 있다. 응? 여기서 만들어서 저희 가서 주나 봐. 아. 다른 사람이 노는 거를 구경하도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케이크를 사람들이 다 들고 있길래 그냥 사 먹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무료로 주는 거였어요. 한 10분 안에 사라진 듯 합니다. 포토존? 아, 저기? 저기는 원래 강릉 있는 거고. 강릉시. 커피 그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강릉시. 이 사람들 그냥 의자 뒤집어서 봐도 될 거야? 다 온 거야? 그런가? 우와. 부지런하다. 여기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보네. 테이블 찾아서. 아예 그냥 터 잡고 소풍 온 듯이. 보트 타는 곳, 저기. 쓰고 있는 사람들 옆에 일행인 척 가서 안 입고. 많이 그러고.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오셨어요. 우리 속초에서 왔자니. 속초에서 왔자니. 우리 그때 속초 해수욕장에서 5만원짜리 탔었는데, 여기 1인 15,000원이네. 회장에서 그런가 보다. 안목해변 메인 거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연하는 데인 것 같아. 여기서 앉아서 쉬는 거지. 축제 온 사람들이 많대. 어, 그러니까 이 축제 되게 크다니까 강릉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돼? 모래로 가지 말고 이런 사람 같이 올라가자. 너무 힘들다. 알았어. 그럼 이 알았어. 그럼 2위로 올라가자. 되게 큰 행사네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맞지? 포토이즘. 그러니까 무료로 사진. 어, 우리도 찍을까? 무료라고 해서 그냥 돈 주고 찍자. 그 앉아 있는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찍자. 시간 없어. 시간. 그래. 여기 강릉 바우길이래. 어디가? 여기 감자바우. 강원도 감자바우. 아, 바우길이라고 이렇게 강아지 발바닥 모양이야. 바우가 뭐야? 바우와우. 그게 그거잖아. 펫. 반려견 동반구간. 강아지들이 우리는 월월 이렇게 짓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바우와우 이렇게 짖는다고 생각하잖아. 왜? 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뭐냐? 뭐야, 이런 로타리를 경축하자? 이게 뭐야? 저런 로타리 클럽 회원 일동이 여기다 이걸 세웠네. 아, 개인이 돈 주고 저렇게 세울 수 있나 보네? 아니, 개인이 아니고 회원 일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로타리를 경축하자 이래가지고 100주년 이래서 뭐 하는 거. 다 여기 다 가봤어?
뭐 갈 데 많네. 정동진 모래시계 안 갔어? 어디? 7번, 72. 이따 가는 길에 들려볼까? 바다 부채길 이뻐 보인다. 정동 저기 대게미치야. 정동신곡 부채바닷길? 지금 우리 강 저기잖아 강릉. 정동진 저기야.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거꾸로 내려가는 거. 어. 나중에 여기 갈 일 있으면 가야지. 커피 콩빵. 커피 콩빵 아까 먹어봤어요. 어. 저만 한 애들이. 눈빛이 장난 아니야. 눈빛 막 어 살벌해. 잡아먹을 듯한 눈빛. 아까 내 눈빛 봤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어. 그 정도 눈빛은 돼야지. 그때 먹었던 테라로사. 아 가입하면은 준대. 그래. 더 개인정보 뽑는 거야 저거다. 어머 왜 이렇게 예쁘다. 예쁘게 입혔어. 대신남 저 절로 가기로 했잖아. 왜 자꾸 바닷가 쪽으로 가냐. 그러게. 바닷물 보고 그냥 환장하고 달라드네. 전생에 물고기였지. 나 물고기였잖아. 나 생선이었잖아. 박물관, 미술관, 펩시. 펩시콜라? 저런 게 있네. 치맥 바베큐. 아이고 잘하네. 안내서도 되게 크게 있어. Need more coffee. 불감으로 오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김해. 김해 도의 옆에. 어, 떡치시. 여기 떡치시 한번 찍었어, 여기. 지금 여기선 다 싸게 팔아. 막 3,000원 이렇게 드립커피를 반 가격에 파는 거네. 로스팅 체험 5,000원. 돈 먹고 시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돈 먹고 맞아 딸기 체험 이런 것처럼 귤 체험 이런 거. 돈 먹고 있고 그 커피로 또 커피 내려가지고 커피도 파이고. 맞아. 어, 터키 아이스크림이다 자기야. 놀리는 거. 얼마나 잘 놀리나 보자. 얼마나 잘 놀리나. 많이 많이 드세요. 오케이. 많이 드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땡큐. 우와. 하나 잘 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없어? 주세요 해야지. 많이 드세요. 아하. 오 마이 갓. 아하, 앞으로. 아이고 아하 잡아야지. 잡아야지. 자기 있지. 많이 드세요. 어디 갔어? 많이 드세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빨리. 아이스크림 없어? 아이스크림 없네. 없어요. 아이스크림 없어. 아이스크림 없어요. 아이고. 아니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아이고 없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하 땡큐. 오케이 잡아. 땡큐. 없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갔다 가고 싶어? 바보 만들기. 아저씨 얼굴 손에. 맞아 어제. 애기들. 순두부 젤라또 4,500원. 오, 나 본 거 같은데. 아까 오면. 아니야 여기 안 봤어. 어, 내가 본 데부터 알려줄게. 봐 감자 아이스크림도 안 봤잖아. 라또레오 감자 아이스크림이야. 아 맞아 거기도 감자 아이스크림 팔지? 와 자기야 눈을
감자 아이스크림. 마카롱 버릇. 표정 구경하는 재미도 있구만. 넌 예쁘니까 예쁜 것만 먹어. 예쁜 것만 먹다 보면 살찌는 거야. 감자 아플과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한번 드시러 오세요. 여기 예쁜 디저트가 너무 많다. 뭔데? 오란다 같은 거. 네네. 실험만. 보고 가세요. 감자 쿠키. 달지 않고 담백한 감자 쿠키 드셔보세요. 네. 담백한 감자 쿠키. 커피 건빵. 아, 나 이거 궁금하다. 건빵. 네. 커피 건빵. 네, 요 제품입니다. 안만 먹어. 한 봉지 5,000원이고요. 다 먹을까봐 엄청 뭐라고 하네. 4만원에 들려요. 4개 만원이에요. 진짜 금액값보다 쿠키 드셔도 시작하세요. 쿠키 저거 사가면 안 돼? 4개 만원? 보통 먹어봤어? 아니 안 먹었는데 뉴욕의 맛이네. 여기 강 4개 만원 먹어봐. 먹어보고 사 먹어. 그래. 이거 소파 나온 뭔가 커피 연구에선 다 나온 듯. 아까 우리 여기서 사 먹었잖아. 제가 양파 브레드. 그리고 여기 여기서 커피 마셨고 취업 연계 커피. 사장님이 다 팔면 체면 시켜 주신대요. 두바이 초콜릿 보시러 오세요. 두바이 초콜릿 궁금하긴 해. 사장님이 다 팔면 체면 시켜 주신대요. 뻥치시는 자기네 그 사장님이서. 여기도 있다.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이 뭔데? 두바이에서 파는 초콜릿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겠지. 수제 초콜릿이래. 그러니까 레시피. 나는 두바이에서 파는 초콜릿 레시피 가지고 이제 수제 두바이. 좀 어두워진다. 저 먹는 거야? 바카랑 아니 먹으면은 토끼 되는 거야. 이거 향 맡으라는 거 같은데. 아. 조개 모나카 예쁘다. 밝게 잘 우러나고요. 이런 거 한 이건 좀 그래? 난 이런 거 예쁘긴 한데. 다 먹었네 사람들이. 다 틀렸네. 역시 티가 저런 거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아 이런 게 있네. 대량 구매 답례품. 이런 것도 괜찮겠다. 근데 하긴 우리 디저트도 나오던데. 다 나와. 그러니까. 나 이 감자 떡이야. 나 감자. 살림청에서 네. 이거 안에서 빵 커피 향내 나네. 커피 반납하고 저희 이제 갑니다. 한 반복해서 두세 번 하면은 배부를 듯. 배불러. 사장님이 이제 알아보세요.